여러분, 그 미국에 오면 운전면허증을 다 따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시험을 봐서 타고 하나, 어떤 분은 한국에서 교환을 합니다. 이 운전면허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곧 운전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법을 어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법을 어기면 운전면허증의 기능을 상실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렁크 드라이브, 술 먹고 운전하다가 보면 어떨 때는 많은 알코올로 인해서 측정 이상이 나오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 또한 이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운전면허증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운전할 때 그동안 테스트했던 그 법들을 잘 지키겠다는 증표이기도 하고 내가 운전을 할수 있다는 그러한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운전면허증에 맞게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 운전면허증을 딸때 봤던 시험에서 나온 그 법규들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 라이센스도 어떨 때는 무효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처럼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세 가지가 유대인들에게 그 정체성에 있어서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세 가지 측면에서 계속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율법이 너를 완전케 하지 못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너에게 멸망이 또한 심판이 피해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디아트라베 스타일이라고 해서 어떤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놓고 지금 바울이 그 가상의 인물, 곧 유대인의 그 인물을 만들어 놓고 편지를 쓰면서 이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재앙도, 어떠한 심판도 피해갈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할례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인가, circumcision이라고 해가지고 남자의 음경의 표피를 벗겨내서 그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 오늘 성경에서는 sign of covenant 또한 약속의 언약의 사인으로서 유대인들이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7장 9절로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몇 세인 줄 아십니까? 네,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99세에 서컴시즌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은 13살 때 서컴시즌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할례를 했는데 이것이 할례가 점점 제도화되면서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끔 했고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와 세례를 두개다 받은 분은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의 목적이 뭐냐? 할례의 목적은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라는 증표입니다. 지금 sign of covenant, 약속의 증표지. 이 증표가 너의 모든 죄악들을 커버해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는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심판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그러한 잘못된 의식이 최초에는 일어나지 않는데 계속 종교가 지나오면서 이 종교의 인식을 잘못한다 할지 또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타락된 가운데 늘 유대인들 속에는 이렇게 증표나 율법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교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 텐데, 내가 율법을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처럼 율법과 할례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또한 자랑하고 또한 그것으로부터 안위를 받고 또한 위로를 받으면서 나는 절대 심판을 받지 않을 거잖아. 그런 위로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야 그거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인 것처럼 너희가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지키면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지만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율법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 구원의 그 방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윤리나 도덕, 즉 율법에 겸비되어 있는 모든 법들뿐만 아니라 이 행위적인 측면 이것들을 잘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인식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15장 1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분명히 창세기 17장 11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구원과의 관계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 백성이라 증표지 그 증표가 너를 구원을 보장하거나 구원에 대한 그 완전한 것들을 커버해주는 장치가 아니라는 것을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창세기 11장 11절에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증표니라. The sign of covenant. 언약의 증표라고 했지. 이것이 너희 모든 삶을 책임져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잘못 율법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할례자나 할례자라는 그 측면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어떤 경로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할례자는 그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너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할례자하고 무엇이 다르냐 이 말입니다. 너가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무할례,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이죠. 이처럼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할례는 할례와 같이 여겨질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알아봐야 될 것은 바울이 계속 이야기한 것은 트라베스타이라고 어떤 가상의 인물 유대인들을 놓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글을 쓰면서 그걸 편지로 보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무할례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학자들의 의견이 좀씩 달라요. 그냥 가상의 인물.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든 안 받든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예, 잘 지킬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 몰고 가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너희들 할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다. 그러나 잘 지키면 너희들이 유익하다. 그러나 결국 너희들이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너희들이 잘 지킬 수 있느냐? 결국 너희는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에게 지킬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계속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 또 율법 이런 것을 들먹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정말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하지 않고 하물며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면 오히려 너희보다 낫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다 그랬어요. 가상의 인물이냐 실제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킨단 말이냐.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측면에서 이방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또 학자들이 있고, 아니다, 가상인물이 계속해서 지키지 못하지만 가상인물을 사용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방인들이 율법의 완성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그 믿음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무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그분의 그 지킴으로, 그분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마치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의 공로 때문에 율법을 지킨 것처럼 우리를 의로 여겨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가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레미야 4장 4절에도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인들과 시작. 유다인들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너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족을 베거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까지 없으리라. 아멘. 계속 이야기하지만 바울 시대만 너희들이 할례를 전통적으로 이해하지 마라.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너희 마음에 굳게 하지 마라.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라.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마음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 마음을 강하고 또한 마음을 딱딱하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는 그 말로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에레미야 구약의 모든 말씀도 그 초창기부터 할례는 징표이고, 할례를 통해서 너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데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에 속해야 되는 것이지 그 징표로만 모든 것을 보이려고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 악한 행위가 하나님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결실로 갔기 때문에 육신의 손으로 벗기는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바울도 제발 전통과 그런 잘못된 해석 가운데 있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께 와야지만이 너희가 율법의 주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아니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골로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닥터가 됐던 옛날의 구약시대의 할례는 누가 했냐면 보통 부모들이 했습니다. 부모들이 돌칼로 하든 철기를 이용하든 집에서 그런 할례 의식을 거행했는데, 지금은 뭐 의사들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손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몸을 벗은 것으로 해야 된다. 그 육체의 모습을 벗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야기하는데, 육체의 몸을 벗는다 이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바디가 틈,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간 몸이 약 3일, 정확한 날로 3일은 아니지만 날짜적으로 3일입니다. 3일 동안 그 무덤 위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러니까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바로 resurrection, 이게 부흥한다,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육신이 다시 부활하는 이 모습,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바로 세례와 연결시킵니다. 세례와 할례와 세례를 연결시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례, 이게 baptism 아닙니까? 이게 sink, 담그다 이 말입니다. 담근다, 이 담근다, 물 속에 담궈진다. 곧 이것은 물 속에 담그는 의미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어, 죽어서 다시 예, resurrection, 이게 살아나는 이 의미가 바로 baptism 아닙니까? 세례 아닙니까? 바로 참된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무덤에서 머물렀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의미가 마치 할례처럼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할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이 세례를 통해서 할례의 완성이 되는데 바로 이 죽음과 살아남의 그 원리에서 이 할례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이해할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장사된다. 그리스도가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도 우리가 바로 죽어야 될 그 자리,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모습,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례가 중요하죠. 여러분 세례 의미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세례가 중요한 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것 또한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 또한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았다고 그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또 아닙니다. 바로 세례도 마찬가지로 증표입니다. 증표. 아, 내가 구원받은 백성. 이것은 누구 사이드에서 이야기하냐면 인간 사이드.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례를 받든 안 받든 구원받은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뭘로 나타나요? visible. 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친절해서 이런 세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의식을 거행하게 명령하셨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think, 물에 담겨졌다. 곧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처럼 우리는 죽었다. 이게 죽었다 표현도 늘 이야기하지만 이미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은 죽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살아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었다 표현은 하나님과 단절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됐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돼서 다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살아났다. 이 표현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이 말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맺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녀라고 칭해놓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소유했다라고만 칭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를 삼았고 그렇게 소유 삼는다, 자녀 삼는다 말로만 하지 않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를 여전히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에 이른다 말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확실히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시다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행복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나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아 율법의 옳고 그름을 발견하게 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오늘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다.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속 노크할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노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인도함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 바울이 썼는데 하나같이 그의 그 서신서에는 뭐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같이 일관되게 할례의 구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 한참 뭐 베레침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베레침이 뭐 유용할 때 어떤 분이 상담을 해왔어요. 목사님, 어떤 분이 근데 베레침 맞지 않은 베레침을 맞으면 지옥 간대요. 베레침을 맞지 않아야 된다고 안 해야 된대요. 막 그래서 뭐 유튜브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또 예전에는 또 666포 바코드를 맞으면 지옥 간대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성경에 뭐라고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은가? 거기에서 바코드를 받으면 지옥 간다라고 성경 구절에 써있냐? 안 써있다는 거죠. 근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그걸로 근심하느냐? 성경에 없는 것들을 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흔들리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레침을 맞으면 지옥 갈까요? 저는 성경에 베레침 맞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지옥과 천국의 그 갈림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물리적인 작품이나 물체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데 바로 주 예수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은혜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또 그런 사람들의 농락에 넘어가지 마시고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거칠한스러운 것에 자랑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도 어떤 자랑거리를 삼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6장 13, 14 시작.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그때 사장 아까도 사도행전의 15장에서 읽은 것처럼 유대 지역에서 한 그 유대인이 와서 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이런 사상들이 많이 흘러 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러한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 받기를 종용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나면 자랑거리로 삼아요. 야, 내가 이 사람들을 할례 받으러 갔는데 할례 받으러 우리 유대교로 다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도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으로 이렇게 편입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공적이 되는 것이고. 또한 자랑거리로 삼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그런 육체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마라. 육체의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참된 할례의 주인공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말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 어떻게 달리 들립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 어떻게 들려요? 예,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이 다른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보통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주어가 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 예수님이 주어가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두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너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히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었다라고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것도 좋지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더 이상 자랑거리로 삼을 것이 없어. 야 유대인들아, 너희는 할례 받은 것으로 자랑하고 너희가 율법을 먼저 받았다는 것으로 자랑하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받아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러나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것이 나에게는 자랑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것이 자랑거리가 됩니까? 때로는 나는 장로직을 받았어, 나는 목사직을 받았어, 나는 무슨 권사직을 받았어.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로울지라도 아무리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위대한 삶이 아닐까요? 또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부디 우리 모두가 외모적인 것들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것들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 삼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어 라는 고백과 자랑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로울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자랑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늘 고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